아니요, 저 브이로그였어요. 유튜브에서 눌러왔어요. 진도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뭐 어차피 하는 거 없겠지. 네? 왜요? 하는 거 많은 거 아니죠?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왜 그래요? 아니야. 불쌍한 사람. 아니 지금 봐봐. 현장... 어서 깨우치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그 브이로그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서 이제 차에서 시원이 형 항상 대기를 하고 저도 대기를 하고 헌진 가고. 니 뭔데 끼었니? 니 뭔데 끼었니? A few moments later. 저 어디 가십니까? 안 가. 이렇게. 들어가고 왔습니다. 어, 차에 있어야지. 이렇게. 그거요. 피디님이 이제 제보자분 인터뷰 따라갔잖아요. 인터뷰하고 오시면 이제 시원이 형이나 저나 늘 이제 확 진입 준비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 이제 시원이 형이 만약 헌팅이 들어오면 저는 여기서 차 안에서 제보자분과 또는 저 혼자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쵸 피디님이랑 보통 같이 있죠? 그쵸 피디님? 보통 같이. 저희 이제 인터뷰 따고 만약에 시원이 형 헌팅 들어가면은 저희 둘은 차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냥 카메라에 필터도 없어요. 무슨 모델이 보여요? 울트라 22.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룰루랄라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도저 더저 막죠. 여기 요샨샹님의 소소한 성의 표시.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원형 출발하고 시원형이 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이제 만약에 저다. 저는 이 차로 향합니다. 차로 향해서 이제 저는 기다려요.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그 헌팅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의 관점을 보고 추리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시원 형이 진도야 들어와 이 사인 소리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당직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피규어가 된 학교가 있어. 근데 지금 좀 막아놨는데 거기가 진짜 세고 무서워. 동네가 어디 동네? 충남인가?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거기 대박이야. 첫날 갔는데 나 무서워서 처음으로 도망친대. 방송에서 얘기했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 후퇴하겠다고. 그때 방송 최초로 형과 후퇴했어요. 기운도 너무 세고 진짜 오래전에 죽은 망자들이 진짜 둘러싸여 있고 곡소리 나고 그 어떤 현상이냐 방송에도 당길 정도로. 엉덩이 탐정님 슈퍼 채팅 1,100원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맞죠. 일찍은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곳인지 몰랐어. 내가 폐교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딱 1층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3, 4층 건물이거든. 꽝하는 소리가 겁나 크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카메라에도 잡혔어. 그래갖고 아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박자가 틀려. 그러니까 박자가 이렇게 쾅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쾅 있다가 좀 있다가 한 번 더 쾅 이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는 거야. 그 1층에서 귀신들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섭잖아. 근데 나랑 그때 그 기용이 내 전 무덤이었잖아. 같이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페트병을 발로 뻥 차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기용이가 뒤를 싹 돌았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동물도 없고. 근데 바로 뒤에서 그냥 바로 돌렸거든 카메라를. 아 뭐야? 뭐야? 하늘 위에서 또 꽝 소리가 나. 근데 어떤 여자 귀신이 나한테 이러고 걸어오는 거야. EF 측정이 됐지. 풀맥스를 뜨는 거야. 근데 내가 올라오면서 귀신들을 너무 많이 봤고 기운에 눌리는 거야. 나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뭐라 했냐면 그 소리가 이제 너무 심하게 들리잖아. 기계가 돌아가니까 우리가 얘기했어. 사람 있어요? 사람 계시나요? 저 사람 소리처럼 들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 나와서 신장 칼로 이제 부정 좀 치려고 던졌거든. 신장 칼이 부동강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거 일단 이 여기 제가 좀 어떻게 좀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지금 너 안 될 것 같다. 너무 세다. 기운이 너무 많고 하고 바로 편집자가 거기 이제 주소 보고 찾았는데 거기가 그 황산벌 전투가 일어난 곳이야. 실제. 그리고 그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거기서 천 몇백 명이 죽음을 당했던 곳이야. 근데 난 그걸 몰랐던 거지. 모르고 갔으니까 그 꼴을 당한 거야 내가. 그리고 나서 법당에 가서 이제 한민대 그 초를 한 달 정도 올려놔서 기운을 좀 다운시켰어. 다운시키고 두 번째 진입했거든? 네. 근데 이제 꽝 소리가 작게 들려. 꽝. 달라진 거. 그리고 이제 그때는 헌팅을 하자 해서 1층, 2층, 3층, 4층 다 돌았거든? 근데 꽝 소리 날 만한 게 없어. 진짜. 거기가 진짜 근데 가면은, 아, 그 영상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민대가 진짜 무서워. 한민대 캠프 가야 되겠다. 거긴 진짜 소름끼쳐. 그 당직기가 이제 진행되는 게 진짜 그거예요. 우리가 방송으로 우리 막 회의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냥 그날 간다 막 그냥 해 이러고 뭐 해 화이팅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직기 캠방을 해요. 캠방 컨텐츠죠. 그 사연 받고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집을 탐방하는 당직기 날이야. 가야 돼. 10시 시작이에요. 9시까지 가. 9시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냥 놀아요. 그냥 놀고 10시 시작되면 긴장된 마음으로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컨텐츠가 시작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제보를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저희가 화면 토대로 이제 당직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 당직기 캠방이 끝나면은 다음날에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는 꼭 가야겠다. 그리고 언제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제보자분들이랑 그 연락을 하고 날짜 조율을 하고 이제 시원 형한테 통보가 오는 거야. 오늘처럼 아까 그냥 와요. 와서 그럼 또 시원 형이랑 여기 라이브 진행하고 있어요. 당직기 이제. 그러면 PD님은 인터뷰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뷰 따로 들어가서 그때 동안 저랑 시원 형은 이제 라이브 진행을 하고 PD님이 오시면은 이제 방송 준비 아까 그 영상처럼 준비를 하고 저희는 제보자님 집으로 갑니다. 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해. 뭘 해? 헌팅을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헌팅을 시작하면서 귀신을 보고 왜 있는지 물어보고 실어보고 다 하고 시원형 기계를 다 하고 이제 솔루션까지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솔루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죠 매번. 몰라요. 와야 알아. 와서 직접 얘네들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때 솔루션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정도 이제 무당이니까 아 이렇게는 해야겠다. 여기 터는 이 정도 있으니까 추측만 하고 준비만 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대비 준비를 해. 어제 같은 경우 작두를 가져갔잖아요. 작두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까지 진행하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는 뭐야? 그냥 했어요.